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진안 홍삼 축제와 함께하는 진안자랑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진안 고원을 여행하고 진안의 많은 자랑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들이 진안 고원을 여행했던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진안 고원은 홍삼도 유명하고 버섯도 유명하고 산도 정말 유명합니다. 진안의 자랑인 운장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빠가 드론으로 운장산을 잘 찍었습니다. 운장산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아들이 자연을 느꼈습니다. 운장산의 모습입니다. 운장산은 1126m로 거대한 산입니다. 중종 때 성리학자이신 운장 송익필 선생님의 호를 따서 운장산이라고 합니다. 운장산은 고원지대 진안고원의 서북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한 괴석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오니람, 바니람 같은 암석도 유명합니다. 산죽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산에는 인삼과 버섯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 허리에는 감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강과 만경강의 분수령이 되는 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운장산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장산을 여행할 때 봄이어서 산딸나무가 화려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강줄기를 튀기면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물수제비도 뛰었지요. 천이 등반하면서 산이 주는 기운을 많이 마셨습니다. 산에 있는 야생화에도 눈을 머물렀습니다. 진안의 자랑인 용담호도 보여드립니다. 용담호는 2001년에 건립된 인공호수입니다. 전북 지역에 식수를 제공하는 곳이지요. 용담호에는 망향의 동산도 있습니다. 실향민들의 시름을 딛고 요새는 진천이 자랑하는 관광문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담호에서 보는 바니람과 우니람의 모습은 절경을 이룹니다. 여러분들도 진안을 여행하시고 진안의 자랑거리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